네, 안녕하십니까. 저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운영체제 첫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체제라는 과목을 여러분과 함께 다뤄볼 텐데요. 자, 운영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 운영체제의 개요와 또 운영체제라는 이 과목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운영체제의 개념과 종류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운영체제라는 이 과목 자체는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의 역시 공통 과목이고요. 자, 운영체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라는 이 기계 장치와 그리고 우리 인간, 사람이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었고 우리가 컴퓨터를 우리 인간이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컴퓨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 운영체제가 컴퓨터를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운영체제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난 그 전자계산기 구조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죠. 컴퓨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첫 번째는 하드웨어라는 기계장치,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드웨어라는 기계는 기계 덩어리고 그 기계를 움직이려면 프로그램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그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것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속하는 바로 운영체제다. 이 부분이죠. 자, 본격적으로 우리는 지난 데이터베이스 강의와 그리고 전자계산기 구조 강의를 들으면서 전자계산기 구조는 하드웨어인 기계 덩어리를 공부를 했다면 이제 운영체제라는 것은 컴퓨터 내부에 깔려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공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운영체제 영어로 하게 되면 operating system이다. 운영하는 체계다, 시스템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운영체제의 정의는 운영체제는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자, 여러분 시험에서 자, 운영체제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반드시 1번 문제로, 물론 A형, B형에 따라서 문제가 뒤섞일 수 있겠지만 그첫 번째 문제로는 운영체제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는 한 번은 개념이 나오고 한 번은 목적이 나오고 번갈아 가면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운영체제가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과목이 운영체제인데 운영체제의 개념과 목적을 모른다면 운영체제를 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니까 운영체제의 개념은 컴퓨터 시스템의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의미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라는 기계를 맨 처음에 파워 전원 버튼을 눌렀을 경우에 뭔가 긴긴긴긴 하다가 꿈지럭꿈지럭 하다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보게 된 화면이 윈도우즈의 바탕 화면을 보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윈도우즈의 바탕 화면이 나온 상태에서 윈도우즈 바탕 화면에 있는 어떤 아이콘들을 더블 클릭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겠죠. 요즘은 컴퓨터를 켜면 가장 먼저 실행하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대부분 실행하는 것은 그 익스플로러를 가장 많이 실행을 하죠. 컴퓨터를 켜서 사용하는 것은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새로운 뉴스가 없나, 새로운 정보가 없나 이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집에 컴퓨터에 깔려 있는 그 윈도우즈라는 게 바로 운영체제라는 거죠. 컴퓨터의 프로그램의 종류는 상당히 많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쓰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게임이겠죠. 그렇죠? 물론 게임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선 윈도우즈의 바탕화면에 나온 상태에서 게임을 더블 클릭하면 게임이라는 화면이 여러분 화면에 뜨게 될 거고요. 또는 엑셀을 다루고 싶다. 또 워드 프로세서를 다루고 싶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하면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화면에 뜨게 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윈도우즈라는 바탕화면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우리가 컴퓨터를 켜서 해야 될 일은 인터넷을 띄워서 인터넷 정보 검색을 한다든가, 엑셀을 띄워서 수치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가, 워드 프로세서를 띄워서 문서 작성을 한다든가,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기 위함인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임, 워드 프로세서, 엑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다룰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우리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바로 운영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용자가 컴퓨터를 좀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되고요. 운영체제의 개념입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로서 동작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것이다. 물론
여러분 시험에는 우리는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를 공부하는 분들이단 말이죠. 그럼 정보처리 기사와 산업기사의 수준은 높아요.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그만큼 자부심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날 IT 관련 자격증 중에서는 정보처리 자격증이 가장 역사가 길고 어디 나가더라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바로 정보처리라는 자격증이죠. 그러면 이 정보처리 자격증은 그나마 컴퓨터의 어떤 전문가들이 다루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운영체제 중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는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는 사실 퍼스널 컴퓨터 개인용 컴퓨터에서 쓰는 운영체제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체제의 종류 중에서는 윈도우즈만 있는 게 아니라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이런 운영체제들이 있어요. 그 유닉스라는 운영체제는 주로 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인 PC에서 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개인용 컴퓨터에 사용하는 그좀 찌질한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런 윈도우즈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시험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윈도우즈 운영체제에 사용하는 방법은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이나 뭐 워드 프로세스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서 출제가 되는 거지.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유닉스라는 운영체제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운영체제 과목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은 우리 컴퓨터 시스템의 전반적인 운영체제의 총괄적인 부분. 운영체제가 하는 일은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우리 인간들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실제로 메모리가 또는 어떤 스케줄을 관리할 때, 프로세스가 처리할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계적으로 처리를 해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는 좀 고급스러운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운영체제는 계층이 하드웨어와 유틸리티 사이에 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으로 여러분 교재에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용자와 하드웨어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데, 사용자는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하드웨어와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이 운영체제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는 하드웨어와 유틸리티 사이에 운영체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이 하드웨어라는 기계에 의해서 응용 프로그램이 동작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운영체제라는 게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체제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운영체제는 왜 쓰느냐, 목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운영체제 개념 별표 3개 하시고요. 운영체제 목적도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시험 문제에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운영체제의 목적은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자원을 스케줄링 하는데 스케줄을 잡아준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쓸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쓸 거고 그걸 미리 예측하거나 또 관리를 해서 스케줄을 잡아주는 역할도 운영체제가 하게 되고요. 데이터의 공유, 주변 장치를 관리하는 것도 운영체제가 하게 됩니다. 처리 능력 및 신뢰성 향상이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고요. 색깔 펜으로 표시해놨으니까 따로 별표 하나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응답 시간의 단축, 반환 시간 단축, 입출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고 시스템의 오류를 처리하는 능력도 운영체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다음 중 운영체제의 목적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또는 운영체제의 개념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잘 정리해 두셔서 개념과 목적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운영체제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조금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가 그 개념을 잘 알고 접해 주셔야만 여러분들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로 넘어와서 운영체제 개념과 종류의 성능. 운영체제가 어떤 게 성능이 좋고 하느냐 그 평가 기준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첫 번째가 처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 운영체제가 얼마나 일 처리를 잘 해낼 수 있는가? 처리 능력. 무슨 말이죠? 일정 시간 내에 시스템이 처리하는 일의 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한번 정도만 이렇게 읽어 봐주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운영체제의 성능 평가 기준에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1번 처리 능력, 2번 반환 시간, 3번 사용 가능도, 4번 신뢰도 뭐 이런 식으로 섞여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물론 4개 중에 3개가 나오고 틀린 답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처리 능력,
반환 시간, turn around time, 그 다음에 사용 가능도, availability, 그죠? 발음 갖고 따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신뢰도, reliability.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성능 평가 기준에 이 네 가지가 처리 능력, 반환 시간, 사용 가능도, 신뢰도 네 가지가 운영 체제를 평가할 수 있는 성능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 성능평가 방법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죠. 벤치마크, 시뮬레이션, 수학적 모델 세 가지인데 뭐 내용 자체는 한번만 읽어보시고요. 이 세 가지가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큰 4번에 나오는 운영체제의 운영기법에 관련된 종류인데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이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윈도우즈를 쓰고 있다면 또는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라기보다는 좀 더 큰 시스템의 유닉스라는 운영체제 위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운영체제의 운영 종류 기법 중에서는 그 첫 번째가 일괄처리 시스템이다. 자, 일괄처리 우리가 전자계산기 구조나 데이터베이스 과목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이긴 합니다. 일괄처리라는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괄처리가 뭐다? 일정한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어느 시점에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이 바로 일괄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 얘가 무슨 얘가 있냐면 학교 성적표 같은 거 예를 들 수 있겠죠?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학생들이 시험 쳐왔던 모든 내용들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성적을 발급한다. 뭐 이런 형태가 일괄처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일괄처리의 좀 반대적인 개념은 실시간 처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이따 실시간 처리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지만 자, 실시간 처리라는 것은 리얼타임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일어나자마자 바로바로 일 처리가 되는 거죠. 뭐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뭐 은행 업무 같은 경우에 은행 업무나 뭐 항공기 좌석 예약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예약하자마자 바로바로 그 일 처리가 진행이 되었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서는 우리 업무는 실시간 처리가 아니고 일괄 처리로 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행에 가서 돈을 이제 내가 은행 입금한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괄 처리로 진행되어 있으니까 한 달 동안 모아뒀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나눠 드리니까 한 달 후에 오세요라고 하면 그 은행 문 닫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은행은 항상 실시간 처리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괄 처리는 일정 기간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 실시간은 발생하자마자 바로바로 처리하는 거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일괄처리 나오면 항상 실시간 처리와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개념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운영체제가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초기의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사용된 형태고 일정한 데이터를 모아서 나중에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게 개념이고요. 일괄처리를 위해서 적절한 작업 제어 언어인 JCL이라는 언어 Job Control Language라는 작업 제어 언어를 제공해야 일괄 처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고요. 컴퓨터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처리하면 아무래도 컴퓨터 부하가 많이 걸리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처리함으로써 컴퓨터의 효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반환 시간이 늦지만 하나의 작업이 모든 자원을 독점함으로써 CPU의 유효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인데요. 다중이라는 말 나와 있죠. 다중 뭡니까? 멀티라는 말 나와 있죠. 여러 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시스템이니까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써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다중 처리라는 말이 나와요. 멀티 프로세스, 프로세싱이라는 말이 나와요. 멀티 프로세싱은 프로세스가 뭡니까? 프로세스는 일 처리하는 거지만 프로세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배웠던 CPU라는 기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서,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프로세서가 여러 개란 얘기예요. 처리기가 여러 개란 얘기예요. 근데 멀티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란 얘기야. 그러니까 멀티란 말이 나왔는데 멀티 프로그래밍이냐, 멀티 프로세싱이냐 이거에 따라서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에서 이거 운영체제의 종류, 운영기법의 종류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이거 따로 별표 두 개 하겠습니다. 별표 두 개. 두 개 하셔서 일괄 처리가 나오든지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나오든지 실시간 처리가 나오든지 다중 프로세싱이 나오든지 여러분들은
딱 문장 읽어보고, 아, 이게 이거 말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찾을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중 프로그래밍. 하나의 CPU와 주기억장치를 이용하여 반드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함으로써 CPU의 사용률과 처리량을 증가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처리 시스템은 앞 페이지에서 벌써 다 설명을 드린 것 같다. 그죠? 세 번째 나오는 시분할 시스템은 영어로 하면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라고 하죠. 자, 시간을 어떻게 한다? 쉐어링. 분할시키는 거다. 시간을 분할시키는 거다. 일정한 시간이 나와 있으면 그 시간을 분할시켜서 처리하게 해준다. 한꺼번에 처리하면 어떤 부하가 걸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A라는 사람은 넌 1시부터 2시까지 사용해. B라는 사람은 B라는 프로그램은 2시부터 3시까지 사용하고 또 3시부터 4시까지 사용하고 시간을 일정하게 분할시켜서 사용하는 방식이 시분할 시스템이다. 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에서 컴퓨터가 사용자들의 프로그램을 번갈아 가면서 처리해줌으로써 각 사용자에게 독립된 컴퓨터를 사용하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쵸?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죠? 제 강의를 지금 열심히 듣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이 강의 시스템이 한 번에 한 사람을 위한 강의라고 가정을 합시다. 물론 우리 온라인 시스템은 그렇진 않지만, 한 강의가 한 사람을 위한 강의다.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저 조대호라는 사람이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되면 저는 그 한 사람의 어떤 그 강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큰 그 효과가 없습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을 강의를 해야 되잖아. 그럼 수많은 사람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저한테 덤벼들게 되면 저는 정신을 못 차리죠. 그러면 요 부분은 1시부터 2시까지 오시고 요 부분은 2시부터 3시까지 오시고 이렇게 시간을 분할해서 나눈다면 저는 여러 명을 동시에 수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죠.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프라인 강의에서 한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20명이다. 뭐 100명이다. 그러면 제 강의를 신청한 사람이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러면 저는 하루에 수업할 수 있는 게 100명밖에 안 되니까 100명밖에 수업을 못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1시간씩 나눠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나눠서 10교시 나눈다면 한 강의실에 100명씩 수업한다 그러면 1000명을 제가 수업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엄청나게 힘들겠지만, 그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죠. 그러니까 수만 명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시험치기 바로 전날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동시에 접속하면 아무래도 이 서버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강의가 뭐 이렇게 버퍼링이 심하다든가 끊긴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발 시험치기 전날 강의를 열심히 듣지 말고 시험치기 바로 전날은 지금까지 열심히 들어왔던 강의를 복습하는 의미에서 천천히 책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죠. 물론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강의를 듣는다 해갖고 그런 어떤 버퍼링이나 부하가 생길 만큼의 시스템으로 기사 친구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전국에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분산 처리 시스템을 공부하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의 강의를 듣고 있는 이 기사 친구의 메인 서버는 기사 친구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죠? 어디에 있습니다. 그죠? 그 어디에 있는 거기에만 서버가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살고 있는 서울 경기권 지역에 서버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경기권의 분당이나 이런 데 또 서버를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전라지역 그 다음에 경상지역 제주지역까지는 없습니다. 없지만 경상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서버를 분산시켜서 그 어떤 경우에더라도 여러분이 강의 듣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분산 처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제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시분할 시스템은 시간을 분할시켜준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라운드 로빈 방식을 사용한단 말이 있는데 이 라운드 로빈 방식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라운드 로빈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다중 프로그래밍 방식과 결합하여 모든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처럼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시분할 처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제가 색깔펜으로 표시를 해놓은 거니까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되고 시분할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을 분할해서 일처리를 해준다는 그 개념과 그리고 대화식 처리가 가능하다는 말 요 두 개의 키워드를 기억하시게 되면 시분할 시스템에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앞페이지에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죠? 핵심 키워드만 따로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중 처리 시스템은 멀티 프로세싱이라는 말 중요합니다. 멀티 프로세싱. 판서를 댈 수 있으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쵸? 워낙 중요한 말이니까. 다시, 멀티 프로세싱. 자, 요거, 프로세싱이라는 말은, 프로세서. 자, 이렇게 얘기해요. 프로세서하고 프로세스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프로세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PROCESSOR하고 PROCESS하고는 다릅니다. 의미가.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CPU라는 어떤 프로세스를 하는 기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일 처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처리하는 기계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서는 얘는 스자로 쓰고 얘는 써자로 쓰기 때문에, 그죠? 써자로 쓰기 때문에 뭐 비슷한 것 같아도 영어로 하면 완전히 다른 거죠. 프로세싱이니까 처리하는 것이죠. 그럼 처리하려 그러면 뭐가 멀티가 돼야 된다? 뭐가 많아야 된다? 그쵸? 프로세서가 많아야 되죠. 프로세서가 뭡니까? CPU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CPU, 이게 키워드죠. 여러 개의 CPU. 그래서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은 CPU가 여러 개라고 외워두시면 되고,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멀티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이 여러 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 개의 CPU와 하나의 주기억장치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말 때문에 멀티 프로그래밍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 개의 CPU란 말이 들어있으면 멀티 프로세싱 시스템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셔도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실시간 처리 시스템, 리얼타임 프로세싱이죠. 은행 업무를 주로 처리할 때 데이터 발생 또는 데이터에 대한 처리 요구가 있는 즉시 데이터를 처리하여 응답해주는 형태를 우리가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다. 은행 업무라든지 항공기 좌석 예약이라든지 우주선 운행이나 레이더 추적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바로 실시간 처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체제의 여러가지 기법,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여섯 번째는 이제 다중모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네요. 자, 다중모드 시스템은 일괄처리 시스템, 시분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다중처리, 실시간 시스템을 한 시스템에서 모두 제공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필요할 때마다 일괄처리가 필요한 작업은 일괄처리로 하고, 실시간이 필요한 작업은 실시간 처리로 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방식이다. 다중모드 시스템이다. 우리 기사 친구의 시스템도 다중모드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그 수강 신청하면, 그쵸? 바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야 되죠.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려고 클릭하면 바로 강의가 나가야 됩니다. 실시간 처리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수강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열심히 들었던 수강 이력을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하루 딱 수업 듣고 기사 친구 전화해서 수강 1억 그 한 달 들었던 거 프린트해 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업을 다 듣고 그 수강 1억을 다 조회를 해서 정상적으로 수업 들었다는 그 증명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모아서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뭐야? 일괄 처리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기사 친구의 강의는 전국적으로 서버를 분산시켰기 때문에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도 이용을 하고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뭐다? 다중모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분산 처리 시스템 나오네요. 여러 개의 컴퓨터를 통신에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컴퓨터, 여러 개의 서버를 이용해서 하나의 강의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운영체제의 운영기법이 오늘날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 7가지 형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7가지 중에서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재에 보시게 되면 많이 기출됐던 부분 있죠. 그 부분 위주로 반드시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이 7가지를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따졌을 때 맨 처음에 이제 일괄처리 시스템이 먼저 도입이 됐죠. 그러니까 일괄처리, 일정 기간 동안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식인 일괄처리가 먼저 도입이 됐고, 일괄처리가 이를 쓰다 보니까 단점들이 많은 거야. 실시간 처리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조금 발전을 시켜서 만든 게 다중 프로그래밍, 시그널 시스템, 다중 처리, 실시간 처리 이런 것들로 발전을 해왔고, 이어서 다중 모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을 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해왔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다중 모드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분산시켜서 하는 분산 처리 시스템으로 발전해왔다. 이거 순서 묻는 문제가 시험에 몇번 나온 적 있으니까 그림으로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순서도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무슨 과목을 공부하고 있죠? 그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운영체제를 공부하고 있고요. 자, 이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운영체제는 다른 말로 소프트웨어 중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하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큰 코끼리를 봅시다.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기계적인 부분이고, 그 하드웨어의 종류에는 제어장치, 연산장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죠. 그러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에서 소프트웨어는 크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구분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응용 소프트웨어인데,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 어떤 거? 게임,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모든 프로그램. 응용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그쵸? 어플리케이션이라 하죠.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에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거기 있는 각각 그 프로그램들을 앱이라 부르잖아요. 앱. 원래 그 앱의 약자가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죠. 그러니까 응용 소프트웨어가 여러분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거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 있는 게임이나 워드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도 어플리케이션, 응용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응용 소프트웨어를 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게 운영체제죠. 그러니까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다른 말로 운영체제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운영체제에서 여러분이 집에 쓰고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쓰이는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것보다 윈도우즈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그럼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뭘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쓰고 있죠? 안드로이드란 말또 처음 들어봤습니까? 자,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많이 쓰고 있고요. 또는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iOS라는 운영체제를 쓰고 있겠죠. 그 말고도 또 운영체제 여러 가지 많지만 대표적인 게, 그쵸? 지금 말을 엄청나게 빠르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만큼 여러분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제가 말이 빠르게 진행하는 거,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천천히 하더라도 2배속으로 들으면 말을 좀 빨리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얘기 제가 했나 모르겠는데 여담이지만 과거에 제가 온라인 강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통이 전화가 왔어요, 그죠? 전화가 와갖고 여보세요, 기사 친구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받으니까 어떤 학생이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막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 그 수강 일역을 조회해 보니까 강의를 제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들은 학생이야. 그래서 혹시 저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누구세요? 이러는 거야. 강의를 이만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기억할 텐데 아무리 전화 목소리랑 강의 목소리가 조금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 모르겠어요. 저 조대원데요. 선생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목소리 못 알아들었어요.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왜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선생님 강의를요 단한 번도 1배속으로 들은 적이 없어요. 2배속으로만 계속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2배속으로 계속 나가니까 톨롤롤롤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들었다. 자,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2배속 들으면서 제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 건 아닌가요? 제가 말을 좀 빨리, 저는 원래 강의를 할때좀 말을 좀 빨리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말을 천천히 하잖아요. 그럼 졸아요. 꾸벅꾸벅 졸아요. 또 말을 또 천천히 하니까 또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말을 막 빨리 하니까, 그죠? 막 급한 거, 막 급하게 막 진행하는 것 같으니까 더 집중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또 온라인 강의는 2배속이라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을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빨리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여러분한테 맞게 중요한 것은 졸지 말고 메신저 막 하고 있지 말고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자, 좋습니다. 운영체제의 발달 과정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 하면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운영체제를 다른 말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종류는 실제로 쓰이는 소프트웨어 중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윈도우즈나 유닉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시험에 나오는 형태의 이제 이론적인 개념에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념과 또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 이 부분들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자, 우선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시스템 전체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기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계 전체를 작동하는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램을 주격 장치에 적재, 로드 시키거나 또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한번 들어보거나, 처음 듣는다 하면 메모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영화 보듯이
듣지는 마시고요. 자, 손에 필기도구 딱 들고 제가 말할 때 딱딱 받아 적는 것도 하나의 공부 방법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주격장치에 로드 시키거나, 아, 적재라는 말을 로드로 쓰고 있구나. 그러면 적재 옆에다 로드 이렇게 적어두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렇죠? 로드 시키거나, 인터럽트,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컴퓨터가 중단되는 상태를 복구시키는 과정이죠? 인터럽트를 관리하고, 또 장치 관리, 언어 번역 등의 기능을 담당한다. 뭐가? 뭐가?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그렇죠? 자,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운영체제다. 운영체제를 다른 말로,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 뭐, 매크로 프로세서, 링커, 라이브러리, 로더, 이런 것들이 이번 시간에 다 배우게 될 내용들이에요. 용어들이에요. 알아두시고요. 이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다. 그러면, 그첫 번째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시스템 소프트를, 깜짝이야. 이게 딱 버튼을 이제 펜 버튼을 눌렀는데 이 키보드가 떨어질 뻔했어요. 교탁에서. 자, 펜 버튼이. 자, 좋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의 구성은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자,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노란색으로. 자, 제어 프로그램과, 자, 노란색이 안 나오네요. 옐로우, 노란색. 자, 이게 그린이고요. 옐로우. 펜 색깔이 지금 안 바뀌는데요. 안 바뀌면 어떻습니까? 그린으로 계속 가도록 하죠. 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성에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을 구별한다는 것. 시험 문제에서는 어떻게 잘 나오느냐면, 다음 중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잘 나와요. 그쵸? 첫 번째,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은 감시, 작업 관리, 데이터 관리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한참 공부할 때, 감작대, 외우세요. 반드시 외우세요.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세 가지가, 첫 번째 글자 따서, 감작대, 언서문. 외우세요. 감작대, 언서문. 이렇게 좀 유치하게 첫 번째 글자 따서 외웠는데, 이거 시험에 나오면 아싸잖아요. 그쵸?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죠? 감작대, 언서문. 반드시 외웁니다.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 감작대.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거, 언서문.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 나왔을 때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감시 프로그램은 슈퍼바이저입니다. 슈퍼바이저. 감시하는 거죠. 관리하는 거죠. 감독하는 거죠. 감시, 슈퍼바이저 프로그램. 문제 속의 키워드는 뭡니까? 감독하는 프로그램이다. 감시하는 프로그램이다. 만약에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여기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왔을 때 틀릴 사람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죠? 한 번만 읽어보면 돼요.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감시 프로그램이 감독하는 거다. 그러면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job control 프로그램 이렇게도 나오지만 job management 프로그램 이렇게도 나옵니다. 작업 관리 프로그램 또는 작업 제어 프로그램 이렇게 나옵니다. 빨리 적어주세요. 받아 적어주세요. 컨트롤 말고 매니지먼트라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쵸? 자, 작업 제어 프로그램이다. 작업 관리 프로그램이다.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작업으로 어떤 업무를 처리 작업으로서 이행을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준비 및 작업을 연속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스케줄링 시스템 자원을 활동한다. 작업이란 말이 들어있잖아요. 잡이란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따로 외울 필요 없으시겠죠? 문장 나왔을 때답 찾는 거는 쉽습니다.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마찬가지죠. 데이터 매니지먼트, 데이터를 관리하는 거죠. 데이터가 뭡니까? 자료죠. 주격장치와 보조기억장치 간의 자료의 이동, 파일 조작 및 처리, 입출력 자료들과 프로그램 간의 연결 등 시스템에서 취급하는 파일과 데이터. 데이터가 뭡니까? 자료죠. 데이터를 표준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이게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죠. 그쵸? 처리 프로그램 뭐 있습니까? 언어 번역 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 문제 처리 프로그램. 언어 번역은 말 그대로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언어를 번역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대표적인 게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요세 가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세 가지는 뒤에서 또 자세히 언급할 거니까 여기서는 별표만 쳐놓겠습니다. 서비스 프로그램은 연결 편집기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종류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서비스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묻는 문제는 시험에 잘안 나오기 때문에 서비스 프로그램의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봐두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처리하는 프로그램, 문제 처리, 그러니까 problem process 프로그램 이렇게도 나옵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들을
문제를 처리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중요한 것은 감작대 언성문이에요. 그렇죠? 감작대 언성문 반드시 기억합니다. 제어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세 개씩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내기가 상당히 좋게 만들어져 있죠. 자, 좋아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화면이 또 꺼져버렸는데 다음 페이지로 계속 가보도록 하죠. 자, 이어서 우리가 감작대 언성문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어셈블리어,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거든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우리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던 이거 처리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 중에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 이거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언어 프로그램이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뭐 공간이 여기밖에 없으니까 적어볼게요. 언어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랭귀지. 자, 랭귀지라고 얘기합니다. 언어, 랭귀지.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언어는 뭐 잉글리시, 코리안, 뭐 그 스페인어, 뭐 프랑스어 이런 것들이 언어잖아요. 그죠? 그 언어는 우리 인간의 말이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얘기를 하고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영어를 잘 못해요. 그러면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앞에 서 있고 나랑 얘기하려고 하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요? 통역이 있어야 되겠죠. 통역이 있어야 내가 말이 통할 거 아닙니까? 그 통역이 많은 거예요. 내가 말하는 언어를 번역해서 이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한테 말을 할 때도 내가 못 들으니까 이 사람이 역시 번역을 해서 나한테 넘겨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랭귀지라는 것은 컴퓨터와 인간과의 대화예요.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어떤 명령을 내려야 되죠. 그러면 컴퓨터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데스크탑한테 아니면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한테 야, 나 지금 게임하고 싶어. 게임 틀어줘. 라고 얘기하면 요즘은 음성 인식 장치가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말로 했을 때 얘가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아는 언어로 타이핑해서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있어요. 그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컴퓨터한테 입력을 하면 컴퓨터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중간에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는 걸 두고 그걸 번역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랭귀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한다. 자, 요거 메모를 해 두시고요. 언어의 종류에는 크게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다른 과목에서도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언어는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하는데 이 고급 언어는 우리 인간 중심의 언어예요. 고급 언어는 누구 중심의 언어다? 인간 중심의 언어. 그래서 고급 언어는 인간 중심의 언어다. 그러면 저급 언어는 뭐야? 기계 중심의 언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급 언어는 인간 중심의 언어고 저급 언어는 기계 중심의 언어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못 알아들으니까 저급 언어로 또는 기계어로 번역해줘야만 컴퓨터가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언어 번역 프로그램 중에서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어셈블리어입니다. 근데 이 어셈블리어라는 것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기계 언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급 언어의 종류 중에서는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C 컴퓨터 언어 중에서 C 언어라고 들어보셨어요? C 언어 뭐 못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C 언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과거에 많이 썼던 베이직이라는 언어도 있고요. 또 과거에 많이 썼던 포트란, 코볼, 파스칼 또는 뭐 요즘 쓰는 객체지향 언어인 뭐 비주얼 베이직, 뭐 비주얼 C 또는 C++, 뭐 C#, 여러 가지 언어들이 많아요. 우리 인간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그런 언어죠. 그렇죠? 자, 그런 언어를 고급 언어랍니다. 뭐 대표적인 게 C니까 C 언어 이렇게 적을게요. 그렇죠? C 언어 점점점 여러 가지 종류. 저급 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딱 두 가지.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자, 적어두세요. 저그본에 속하는 것은 딱두 가지.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두 가지가 있어요. 기계어와 어셈블리어. 만약에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다음 중 고급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뭐 C, 2번 파스칼, 3번 베이직, 뭐 하고 어려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이 나오고, 답으로는 항상 기계어나 어셈블리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는 저급 언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고급 언어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설명한 이 어셈블리어는 어셈블리어입니다. 얘는 저급 언어에 속하는 기계 언어입니다. 그죠? 그럼 실제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은 이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세 가지가 실제로 언어 번역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세 가지가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이 어셈블리어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기계어 대신에 명령 기능을 쉽게 연상할 수 있는 기호를 기계어와 1대1로 대응시켜서 코드화한 기호적인 언어다. 자, 말이 좀 힘듭니까? 딱한 문장만 기억해 볼까요? 어셈블리어는 기계어에 밀접한 언어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급 언어에 속한다는 얘기죠? 저급 언어. 이 어셈블리어를 컴퓨터 공학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공부를 하면 진짜 머리가 터집니다. 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내고 분석하기엔 너무너무 힘들어요.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죠. 야, 5 더하기 5가 얼마야? 하면 컴퓨터는 10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쵸? 근데 5 더하기 5가 얼마야? 라고 얘기할 때 컴퓨터가 한테 5 더하기 5라고 10진수를 쓰면 컴퓨터 못 알아들어요. 5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8, 4, 2, 1이니까 4 하나 1 하나니까 1, 0, 1이 되겠죠? 벌써 모르면 안 돼요. 우리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진법 변환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죠? 5라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꾸면 101이에요. 그러면 5 더하기 5를 물었다. 그러면 101 더하기 101이 얼마냐? 라고 물어야 돼요. 컴퓨터한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할 때마다 2진수로 모든 것을 바꿔서 컴퓨터한테 물어본다면 우리 인간의 머리는 터져요. 그쵸? 그냥 우리는 편안하게 5 더하기 5가 얼마냐?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럼 5 더하기 5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중간에 통역하는 사람이 번역기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101 더하기 101로 번역해서 컴퓨터한테 넣어준다는 얘기죠. 걔네들이 바로 이 어셈블러 컴파일러 인터프리터란 얘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이제 어셈블리어는 이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 언어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어셈블리어 번역하죠. 그럼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 어셈블러라는 게뭐 하는 역할을 하냐면 어셈블리어로 번역해 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어셈블러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원본, 소스 프로그램을 기계어가 된 목적 프로그램으로 번역해 주는 거. 어셈블리어도 기계적인 언어에 속하긴 하지만 이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언어를 실제로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는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게 어셈블러란 얘기예요. 이거 외울 필요 있겠어요? 말 속에 다 답이 있죠. 어셈블러가 뭐냐? 어셈블리어 번역해 주는 거야.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여기 설명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어셈블리어가 단독으로는 시험에 잘안 나오기 때문에 어셈블리어가 뭔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급 언어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셈블러에 대한 개념도 이해를 했어요. 어셈블리어로 작성된 원본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게 어셈블리어예요. 그럼 시험에 본격적으로 잘 나오는 것은 이거 두 개예요.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컴파일러에다가 별표 세개 하겠습니다. 컴파일러. 자, 컴파일러는 고급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전체를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한 후, 링킹, 연결 작업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생성해주는 과정을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이 작성한 이 고급 언어를 기계가 알아먹을 수 있는 저급 언어로 번역해주는 게 컴파일러다. 자, 다시. 컴파일러는 뭐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해주는 게 바로 컴파일러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컴파일러는 번역을 하고 나면 반드시 뭐가 생긴다? 목적 프로그램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 이 사실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와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번역기가 뭐냐? 컴파일러. 컴파일러가 뭐냐?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거다.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는 게 뭐냐? 컴파일러.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는
프로그램이 직접 실행됩니다. 프로그램이 바로 직접 실행되기 때문에 이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를 구별하는 방법은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느냐, 생성되지 않느냐를 구별해주면 돼요. 인터프리터도 결국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한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인터프리터도 뭐야?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인터프리터입니다. 컴파일러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 차이는 목적 프로그램이 생성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 차이에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나머지 설명은 컴파일러는 번역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실행 속도가 빠릅니다. 왜? 목적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럼 얘는 목적표 없이 바로 실행되니까, 그쵸?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컴파일러의 대표적인 언어는 포트란, 코볼, C++ 이런 고급 언어들이 있어요.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게 컴파일러니까 이런 포트란, 코볼, C++ 이런 언어들을 번역해주는 게 컴파일러다. 그러면 인터프리터 언어의 대표적인 것은 베이직, 리스프, APL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고급 언어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쉽게 나온다 그러면 다음 중 고급 언어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얘는 뭐야? 저급 언어. 그렇죠? 얘네들이 전부 다 뭐야? 고급 언어. 고급 언어를 저급 언어로 번역하는 게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 컴파일러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 인터프리터는 목적 프로그램 생성하지 않는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컴파일러와 인터프리터의 차이를 묻는 문제에서 다음 중 컴파일러로 번역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것은 1번 포트란, 2번 코볼, 3번 C, 4번 리스프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또 차이를 구별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컴파일러를 쓰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베이직, 리스프, APL 요거 세 가지만 외우세요.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거. 그죠? 나머지는 전부 다 컴파일러 언어라는 거. 그죠? 이렇게 외우는 게 더 쉽게 외울 수가 있겠습니다. 베이직, 리스프, APL. 요 리스프는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거는 인공지능 형태의 고급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메모해 두세요. 인공지능 메모해 두시고요. 인터프리터는 또 한 줄 단위로 번역과 실행한다. 인터프리터는 한 줄 단위, 줄 단위로 번역합니다. 얘는 한꺼번에, 그런 말, 없나요? 그죠? 얘는 한꺼번에 번역합니다.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고, 얘는 줄 단위로 번역한다. 줄 단위로. 요거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나머지는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지금 제가 아주 그 피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막 얘기했던 부분이죠? 잘 정리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절대로 틀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링커와 로더 부분인데, 뭐 쉽게 생각하면 링커는 링크니까 연결한다는 의미죠. 로더라는 말은 불러드린다는 얘기죠. 읽어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링커의 개념은, 링커는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생성한 목적 프로그램과 라이브러리 또 다른 실행 프로그램 등을 연결하여, 뭐 핵심 키워드가 연결한다는 말이 중요하고요. 연결한다는 말이 가장 중요하고, 더 핵심적인 말은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 말이 또 중요하죠. 링커. 실행 가능한 로드 모듈을 만드는 시스템을 링크라고 합니다. 실행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로더라는 것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죠. 로더 별표 3개 하겠습니다. 로더. 자, 로더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로부터 컴퓨터 주기억장치의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거다. 이 로더라는 말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전자계산기 구조 강의에서 로더라는 말 많이 썼었어요. 언제 썼습니까? 벌써 까먹었습니까? CPU가 있고, 그죠? 주기억장치가 있으면 항상 CPU와 주기억장치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CPU, 주기억장치 있는 내용을 CPU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렀다? 로드라고 불렀고, 얘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불렀다? 스토어라고 불렀어요. 스토어. 그쵸? 기억나시죠? 로더와 스토어. 그러니까 로더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보조기억장치로부터 컴퓨터의 주기억장치로 프로그램을 적재하는 것을 로더라고 하고, 주기억장치에서 CPU로 가져오는 것도 로더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또 적어볼까요? 이게 보조기억장치, 보조메모리가 있다면 보조메모리 이렇게 주기억장 가는 거, 이것도 로더입니다. 그죠? 근데
주기억장치에서 보조기억장치로 보낼 때는 store라는 말보다는 save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save. 그림이, 그쵸?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잘 정리해 두세요. CPU, 주기억, 보조기억. 세 단계에서, 보조기억에서 주기억장치로 읽어 드리는 것도 로드고, 주기억장치에서 CPU로 읽어 드리는 것도 로드입니다. CPU에서 주기억장치로 보내는 것을 store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주기억에서 보조기억장치를 보내는 것을 save라고 많이 합니다. 저장한다는 의미겠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이 로드의 기능 네 가지.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외워야 됩니다.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allocation, linking, relocation, loading. 자,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 재배치와 적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운영체제 시간 과목이 끝날 때까지 이 부분들을 계속 다루게 될 겁니다. 그죠? 자, 이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거 외워야 되거든요. 일단, 로드의 기능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런 문제도 잘 나오지만, 할당이 뭐냐? 재배치가 뭐냐? 뭐, 링킹, 연결이 뭐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한번 봅시다. 할당은 뭐냐?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억장치 내에 옮겨놓을 공간을 확보하는 거다. 공간 확보. 그죠? 그 다음에, 연결은 프로그램을 할당된 주소에 뭐한다? 연결하는 기능이다. 연결. 그죠? 자, 재배치는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된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장치 주소로, 실제 주소로 뭐한다? 배치시키는 거다. 자, 적재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할당된 기억공간에 실제로 뭐야? 옮기는 것이다. 실제로 옮기는 것이다. 자, 제가 동그라미를 찾는 부분. 이 부분 위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쉽게 외우는 방법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선 밑에 거 얘기를 하고 좀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로드의 종류에는 컴파일 앤 고 로드와 절대 로드, 또 직접 연결 로드, 동적 연결 로드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일단 다음도 로드의 종류에 속하는 게 아닌 것은 이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컴파일 앤 고 로드, 절대 로드, 직접 연결 로드, 동적 연결로도 기억해놔야 되겠죠. 문제 속에는 뭐 큰 어려움은 없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가장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다면 이 컴파일 앤 고 로드가 시험에 단독으로 잘 나오죠.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로더의 기능까지 수행해주는 방식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 컴파일이라는 게 뭡니까? 언어 번역 프로그램에 언어 번역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하고 고 로더, 로더로 간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로드의 기능까지도 같이 수행하는 방식이다. 말 속에 의미가 있으니까 뭐 문제 나오더라도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로드의 실행 순서가 있습니다. 실행 순서는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를 쉽게 외우는 방법, 제가 아까 얘기한다 그랬는데, 제발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 유치하게 얘기하더라도 웃지 마시고요. 한번 딱 기억하고, 그다음부터는 안 외워도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클럽에 갑니다. 그죠? 클럽에. 클럽에 딱 가면, 남녀 짝지어서 클럽에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클럽에 가죠. 그러면, 클럽에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죠? 남자들끼리 테이블에 앉았어. 그러면 클럽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부킹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제가 너무 구세대가 돼서 요즘 신세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킹을 하기 위해서 클럽에 갑니다. 그러면 먼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억장치 내에 옮겨놓을 공간을 확보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클럽에 딱 가면 누가 나옵니까? 옛날에는 삐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웨이터가 나오겠죠. 웨이터 나오고 어서 오십시오. 몇 분이십니까? 하면 뭐 세 명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오십시오 하면서 테이블을 할당해 주죠. 자리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죠? 할당을 딱 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이제 웨이터가 와서 뭡니까? 아, 저쪽 테이블하고 부킹을 하시겠습니까? 부킹을 연결해 주죠. 그게 뭡니까? 연결이라는 얘기야. 프로그램을 할당된 주소에 연결하는 기능. 서로 이쪽 테이블과 이쪽 테이블을 연결해 주죠. 연결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연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트너 정해가지고, 요즘 안 그러나? 파트너 정해가지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테이블을 분산시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리를 재배치시켜준단 말입니다. 자리를 재배치시켜주면 마음에 드는 그 쌍쌍이 자리를 재배치해서 이제 뭐 이렇게 대화를 좀 더 하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익으면 그 무대가 있으면 무대에서 이제 그 춤추러 이렇게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게 뭡니까? 적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순서로 외워라 입니다. 부킹, 그러니까 클럽에 가는 순서.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까먹어요. 그죠? 절대로 안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반드시 기억하고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조금 유치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좋아요. 자, 몇 페이지에서 공부하게 된 링크와 로드에서 로드의 기능 네 가지가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할당, 연결, 재배치, 적재에서요. 그 아까 제가 삐끼라고 얘기했는데 웨이터가 하는 일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웨이터를 프로그래머라고 합시다. 프로그래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웨이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쵸? 손님 오면 자리 할당해 주죠. 그다음 뭐 합니까? 부킹 연결해 주죠. 그쵸? 연결. 그러니까 할당과 연결까지는 그 프로그래머가 해줍니다. 무슨 말이겠죠?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프로그래머가 하는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쵸? 아마 다음 페이지는 아마 한번 그 얘기가 한번 더 언급될 겁니다. 그때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좋아요. 이번 페이지 정리됐고요.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이 되겠죠? 그쵸? 마지막입니다. 매크로와 매크로 프로세스인데요. 자, 매크로의 개념은 우리가 지난 그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한번 나왔었어요. 매크로가 뭡니까? 프로그램 작성 시한 프로그램 내에서 동일한 코드가 반복될 경우에 반복되는 코드를 작성하여. 다시 말해서 자주 일어나는 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 지난 전자계산기 구조 강의에서 제가 애국가를 예를 들면서 한번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후렴구 같은 경우에 그런 후렴구를 따로 만들어서 1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또 2절 부르고 후렴 부르고 3절 후렴 부르고 반복되는 과정을 묶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수 있는 거. 그게 매크로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 시한 프로그램 내에서 동일한 코드가 반복될 경우에 그죠? 후렴구가 반복된다는 얘기죠? 반복되는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하여 특정 이름으로 후렴이라고 정의한 다음에 그 이름이 사용될 때마다 작성된 코드를 삽입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쵸? 그러니까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라 그러면 1절 후렴. 후렴 한번 적어 놓고, 그 다음에 2절 부르고 밑에다 뭐라 적어 놔요? 후렴. 이렇게 적어 놓잖아. 그럼 다시 올라가서 후렴 부르는 거잖아.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매크로의 기능,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크로의 기능, 요거. 매크로의 기능, 요거 시험에 잘 물어요. 요거 순서, 매크로를 정의를 인식하고, 정의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호출 인식하고, 호출 확장한다. 자, 정의가 앞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호출이 뒤쪽에 있어요. 순서는 정의와 호출 이렇게 진행한다 보시면 돼요. 그럼 정의에서는 뭐부터 한다? 인식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호출도 역시 뭐부터 한다? 인식부터 먼저 하고, 저장이 아니라 확장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좀더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어서 지난 전자계산기 구조에서도 했던 얘기죠. 버퍼와 버퍼링의 차이를 묻는 건데, 이것도 운영체제에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교재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자, 버퍼는 입출력이 일어나는 동안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격장치의 일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버퍼 사용으로 계산과 입출력이 병렬 처리가 가능하게 되죠. 그러니까 버퍼는 임시기억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내용들이 우리 강의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속도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임시 기억 공간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다가 계속 여러분한테 스트리밍 방식으로 강의를 보내드리는 임시 기억의 공간이다 보시면 되겠고. 스플링도 일종의 임시 기억 공간인데요. 스플링은 뭡니까? 입출력 장치니까 주로 스플링의 예를 들 때는 프린터기 예를 많이 들죠.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만약에 100장의 그 보고서를 인쇄하겠다고 100장 하고 난 다음에 프린트 하게 되면 프린트되는 도중에 스플링 기능이 없다 그러면 컴퓨터를 쓸 수가 없어요. 컴퓨터 멈춰버리죠. 프린트가 계속 되는 거니까. 근데 스플링 기능이 있기 때문에 프린트로 날아가는 그 저장된 그 100장의 내용이 스플된 상태에서 우리는 컴퓨터를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스플링 기능을 켜놓게 되면 인쇄하는 속도는 떨어집니다. 왜? 인쇄하는 도중에 내가 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속도는 떨어지겠죠? 스플링 기능을 꺼놓게 되면 인쇄하는 도중에 딴 작업을 못하게 막았다. 그러면 컴퓨터는 인쇄에만 신경 쓸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CPU의 처리 속도에 비해 입출력 장치, 프린트기의 처리 속도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처리 속도의 차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게 스플링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제가 조금 뭐 말도 좀 빠르게 빠듯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었습니다. 운영 체제는 첫 시간부터 제가 좀 빡빡하게 진행한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강의 교환을 이렇게 만들 때, 뭐, 화려한 어떤 그림이나 그래픽이나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팍팍 이 화면 속에서 보여주면서 강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은 교재를 구입하거나 교재를 다운받아서 교재 프린트된 내용을 보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랑 동떨어진 내용들이 슬라이드에서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로 이제 액션으로, 그죠? 말로서, 이뭐 클럽 얘기까지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좀더 이렇게 잘 외우고 집중해달라는 의미에서 한 얘기니까 유치하다고 뭐라 하지는 마세요. 자, 이번 시간 운영체제의 개념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운영체제 과목은요, 몇점 만점으로 보냐면 우리는 18점 정도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자계산기 구조는 몇점 만점이었죠? 20점 만점 우리가 15점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만큼 전자계산기 구조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체제는 전자계산기 구조보다는 좀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외우는 방법도 많이 얘기해 드릴 테니까 유치하더라도. 그래서 18점을 목표로 할 거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운영체제에서 점수를 획득하고 전자계산기 구조에서 좀 잃더라도 여러분의 최종 목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으로 고득점으로 합격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목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시간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시간은 프로세스의 관리와 또 데드락 교착 상태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파이팅 하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